너무 좋아. 자세 너무 잘 잡아줘. 너무 안정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시승차는 BMW의 7세대 3시리즈인데요. 코드명은 G20이고요. 이전 6세대였던 F30에 이어 출시된 모델입니다. 네, 지난번 3시리즈 출시 행사에서 간단한 시승을 통해 살펴봤었는데요. 우선 외관 디자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키드니 그릴이겠죠. 이 키드니 그릴이 7세대로 변화를 하면서 더욱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롬의 라인들을 통해서 연결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안쪽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공기의 유입을 도와주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그릴 셔터가 또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측면은 보셨을 때는 이 C필러 부분이 원래 기존에는 약간 둥그런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7세대로 변화를 하면서 이 C필러를 조금 더 다듬어서 좀 각진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휠베이스 자체도 41mm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매끄러운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는 이 BMW의 최신 디자인이죠. 얇은 L자형 LED 리어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6세대에서는 사실 듀얼 배기 파이프가 330i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7세대로 바뀌면서 아래쪽에도 듀얼 배기 파이프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는 전반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이전 6세대에서도 물론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었지만 7세대로 바뀌면서 한층 더 진화된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의 어떤 버튼들은 위치가 조금씩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노브 주변에 있는 버튼들도 하나의 레이아웃 안에서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특징으로는 이 노브 옆쪽으로 시동 버튼이 적용이 됐다라는 게 아무래도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네, 2열 공간은 휠베이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확실히 여유로워졌는데요. 정말 체감상으로는 이 헤드룸이나 레그룸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봤을 때 5시리즈 부럽지 않은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제가 3시리즈 출시 행사 갔을 때 이제 시승을 통해 가지고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을 해봤었어요. 근데 와인딩 코스는 잘 달려보지를 못해서 오늘은 이 신형 3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와 함께 와인딩을 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일단 제가 주행하는 모델은 3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요. 가솔린 2.0L 4기통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은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8을 발휘를 합니다. 이전 세대와 같은 엔진이고 같은 자동 변속기 이지만요, 이게 세팅값을 변경을 해서 이전의 33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 출력은 6마력이 상승이 됐고요. 또 토크는 5.1 토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운전자가 이렇게 몸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이전 세대와 같은 B47 엔진이 적용된 점은 사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B47 엔진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너 구간이 이제 안전하게 시작이 됐는데 자세를 너무 잘 잡아줘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진입 전에는 브레이킹을 충분히 취해 주시고 턴 하신 다음에 돌아 나가면서 가속. 네. 자세 너무 잘 잡아줘.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또 브레이킹 완전히 밟아주시고 돌아 나가면서 가속. 이 스티어링 휠은 제가 그때 기본적인 3 시리즈 모델을 탑승을 했을 때도 두께감은 있었지만 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다 보니까 훨씬 파지 부분을 잡았을 때 두껍다라는 느낌이 더 체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항상 현실적인 드림카로 뽑아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시승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3시리즈를 두고 많은 분들이 핸들링이라든지 코너링의 성능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성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반말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코너를 돌 때 제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나가야겠다라는 그 라인을 그리면은 그 라인 위를 그대로 돌아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타이어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신형 3시리즈가 50대 50의 무게 배분과 또 경량화를 힘쓴 덕분에 굉장히 자세를 잘 잡아주면서 그 3시리즈만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체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게 조율이 됐어요. 그래서 BMW 특유의 그 날카로운 핸들링과 맞물리게 되니까 운동 성능이 또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지금 앞이 막다른 길이어가지고 이럴 때는 뒤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3시리즈에는 이러한 후방 보조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리버스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최대 50m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를 후진 기어로 놓고요. 그래서 모니터에 화면이 뜨게 되는데, 두 번째 후진 보조 장치를 딱 체크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지금 제동하라는, 자,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노란불도 들어왔다. 이게 오 이게 지금 거의 뭐 90도 가까이 되는 그런 골목길이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똑똑하게 나 뒤로 가고 있어요. 되게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서행하라는 표시가 뜨게 되면은 브레이크로만 살짝씩 제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제가 들어갔던 길을 완벽하게 돌아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되게 좋다. 진짜 기능이 이렇게까지 자동차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네, 기존의 6세대는 대중적인 성향이 강조가 돼서 너무 부드럽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신형 3시리즈는 탄탄한 운동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승차감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주행 완성도가 높아져서 스포츠 세단의 최강자다운 면모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MW는 3시리즈 최초로 M 퍼포먼스 세단인 M340i 모델을 올해 하반기 국내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M340i는 메쉬 키드니 그릴 등의 차별화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3.0L 6기통 가솔린 엔진과 M 스포츠 디퍼런셜, 그리고 M 스포츠 서스펜션 등을 기본으로 장착해서 더욱 다이내믹한 성능을 구현하는 고성능 모델이라고 합니다. M340i에는 반자율 주행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를 포함해서 또 레이저 라이트 등 이노베이션 패키지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이러한 최고 수준의 편의사양을 모두 갖추고도 7,590만원이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등의 친환경 모델도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 시승차와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